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여러분, 한 10일 정도 제가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택리지 촬영을, 1차 촬영을 마치고, 임진각에서부터 목포까지 촬영을 마치고, 그 이후 집에 돌아와서 갑작스레 작업실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옮긴 작업실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서사적인 펼침 사진과 시적인 압축된 사진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서사적인 사진이 찍히고 어떻게 하면 압축적인 사진이 찍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런 사진을 찍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데에는 펼침 사진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진이나 뉴스를 전달하는 저널리즘 사진은 대체로 펼침 사진이 많습니다. 대신에 고급 잡지로 가면 갈수록 시적인 사진들이 등장을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사진을 보면 대단히 펼침 사진도 있지만 대단히 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진. 이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실제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와 함께 저의 사진을 보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샵에서 손을 한번 보면, 이 포토샵을 한번 갖고 돌아와 볼까요?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한번 가지고 돌아와 보면, 우선, 이 사진은 두 장의 사진이 역력히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렇게 돼도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죠.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정황이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는 어이구 이게 걸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정황이 하나 걸려있다 이런 사진이 되고 또한 장을 또 해보면 완벽하게 공연하고 있다 하는 사진이 또한장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퍼펙트한 거의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경하고 있다, 공연하고 있다 그러면 서사적으로 풀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시킨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두 장의 한 장의 사진에 실제로는 두 화면이 적나라하게 묶음 사진이 되어서 묶여져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사진이 펼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쉬워요. 아, 공연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두 장의 사진을 딱 묶어내면 이렇게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이 있고 또 이렇게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이 있고. 쉽게 말하면 두 장의 레이어를 딱 갖다 붙여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든 것 같죠. 나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이 레이어 두 장을 갖다 붙여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뜻은 아니고 찍을 때 아예 두 장의 좌우 레이어를 붙이듯이 찍는다 이런 거죠. 이렇게 찍으면 상황 설명을 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구경하고 있어. 공연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진이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사진 우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 상황과는 달라요. 무희가 춤추고 있고 공연하고 있는 사람 건너편에 가서 실제 여기서 구경하시는 스님을 그저 땡겨서 조리개를 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 의상이 밝을 텐데 그래서 흑백으로 변환하고 손을 보면서 좀 어둡게 만들고 스님만 화사하게 만들었어. 주변님들도 좀 어둡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연이 앞에 있고 구경하는 사람 뒤에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공연이 앞에 있고, 구경하는 사람 뒤에 있도록. 이렇게, 아까는 좌우로 레이어를 붙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판 레이어와 뒷판 레이어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하는 느낌 있잖아요.
A와 B 좌우의 레이어를 붙이면 펼친 그림을 두장 붙인 것 같고, 앞판과 뒷판을 붙이면 압축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펼침 사진과 압축 사진이라고 용어를 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문 용어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람이 만들면 되죠. 전문 용어는. 그래서 앞판과 뒷판을 붙인 듯이 해서 시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볼까요? 이 사진의 상황. 여기는 제가 요 사람 건너에 가서, 오른쪽 건너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공연자와 관람자를 앞에서 찍으면 이런 형태의 사진이 되는 거죠. 두 사진 중에 어느 것이 좋아, 어느 것이 나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이나 이렇게 펼침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용이하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펼침 사진을 쓰는 게 용이하죠. 훨씬 의사 전달이 빠릅니다. 서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 대단히 시적인 압축이 됩니다. 서사성은 좀 멀어지죠. 그래도 스님이 공연을 보고 계셔 하는 것은 알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좀 전에 상황, 그 주변의 상황, 아, 중국, 이런 것들이 보이던 상황과는 조금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가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을 찍고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펼침 사진과 압축 사진. 서사적인 사진과 시적인 사진.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에 한 장의 레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단순해요. 꽃이 있으면 꽃만 딱 찍잖아요. 그렇지 않고, 꽃과 보는 사람, 꽃과 관계된 볼, 이런 것이 여러 장의 레이어가 겹쳐서 찍혀지듯이 연관 관계가 있는 것들을 함께 촬영을 한다. 이게 대단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드린 말씀 좀 이해되셨습니까? 신문, 잡지, 이 사건, 사고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상황 전달을 위해서는 펼친 사진이 유용하고 훨씬 더 보도적 전달력이 강하고 작가의 사진들은 대충 보면 압축된 이미지, 시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진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시를 읽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사진적으로 보면 좋아요. 좋다, 아, 좋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는 시적 사진이 조금 난해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공부해 보셔서 펼침 사진과 압축 사진 이두 가지를 공이 다잘 찍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택리지를 내일 17일 날 고성으로 올라갑니다. 고성에 올라가서 18일부터 고성을 촬영해서 삼척 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영덕, 포항, 경주, 울산, 부산으로 이렇게 오는데 예, 부산까지 오게 되면 18일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3월 1일 날 도착합니다. 예, 제 영상 밑에 보면 택리지 펀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펀딩을 하시면 제가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촬영을 나가는데 함께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제가 찍는 택니지를 채우러 묵을 텐데 그 택니지를 야, 너 김홍이 열심히 하고 좋은 사진 찍을 걸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미리 택니지 값을 주마. 그 돈으로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펀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펀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 동해안을 가는데 펀딩하신 분들이 함께 촬영하신 분들이 숫자가 좀 적어요. 남해안은 뭐 거의 다찬것 같아요. 동해안도 서해안도 다 차고 근데 동해안이 조금 모자라고 이러니까 여러분 중에 기회가 있으신 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가끔 제가 드리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미리 펀딩해서 사주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또 그런 의사를 전달하시면서 책을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중에 저의
사진 작가적인 노력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마음에서 책을 생리지를 루트 777 이것을 펀딩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 그게 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제 경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택니지에서는 어떤 카메라를 써서 촬영했나, 무슨 렌즈를 써서 촬영했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